잘 다니는 회사를 때려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어서 이동에 행운이 열릴 수도 있고 노동행위, 교통사고, 기타 다른 인간들과의 충돌, 길거리에서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사람들한테 이제 린치를 당하거나 공변을 당하거나 기억을 못했던 작은 돈이라도 소액이라도 선물 내지는 갚는 거야 나한테. 안녕하세요. 개면년 한해 가족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의 소원 성취 이루어지시길 꽃님들을 위해서 마녀가 원단 기도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소띠. 자, 스타트 정축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축생 27일 경우에는 7세의 성주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업 성주, 집안의 성주, 이런 7세의 성주분들이 다 거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잘 다니는 회사를 때려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어서 이동에 행운이 열릴 수도 있고 7에는 무조건 출행을 나간다. 그러나 안 좋은 달에 해당하는 7세에는 잘 다니는 직장도 때려친다. 그러니까 좀 진득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컨택이 많이 유혹이 많이 다가오는 거에 좀 잘 의논공론해서 자리를 옮기는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39의 소띠입니다. 을축생 소띠. 을축생은 37, 38, 39을 넘어오고 있는 고비이기 때문에 9수에 걸맞게 노동홍해, 교통사고, 기타 다른 인간들과의 충돌, 은따 왕따, 고립되고 은둔 생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똥에 주저앉지 않게끔 말, 어떤 행동, 언행 이런 부분은 좀 묵직하게 점잖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하겠네요. 그 다음에 51 개축생의 소띠는 또 처절합니다. 51의 소띠는 인간의 배신이 정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계수가 있고 손재수가 들어와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구설을 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인파가 작용을 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노중, 길거리에서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사람들한테 이제 린치를 당하거나 봉변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변을 좀 아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63세의 신축생 소띠는 행운이 들어오는 한 해이기 때문에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기억을 못했던 작은 돈이라도 소액이라도 선물 내지는 갚는 거야 나한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행운이 좀 따르지 않겠느냐. 그러나 몸수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75세 기축생 소띠는 자식이 속을 썩힌다. 자식으로 인해서 열받는 게 있고 자식이 사업자금을 대달라, 자식이 전세금을 올려달라, 부모님 집을 담보로 하자, 뭐를 하자 돈을 좀 얘기할 거예요. 그때 좀 더 냉정한 판단을, 그렇지 않으면 같이 우리가 깡통을 차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 키운 자식은 지가 알아서 하게끔 어머니부터 아버님부터 살아납시다. 냉정하죠. 자, 87세 정축생 소띠는 조금 87, 88, 89까지 이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성주의 바람이 불고 요때 성주를 좀 안정을 시키면 집안의 우환이 적어질 것이고 몸수 사나운 것과 우울증과 약간 치매, 정신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에 마가 끼는 시절이기 때문에 87세의 소띠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내 건강에 신경을 쓰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도
월별, 띠별, 나이별 조금씩 격차는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만 잘 넘겨도 우리는 개묘년이 따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청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